안녕하세요. TV스타 UK입니다. 지금 8시 반. 아침 일찍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여권이 10년이 만료가 돼갖고, 오늘 징검다리 연휴, 오늘 휴일 아닌 오늘 찾으러 오라 그래갖고 나갑니다. 디쇼바를 좀 잠그는 게뭐제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디쇼바를 좀 잠궜더니 훨씬 좋아졌습니다. 롤링이 없어져서 출렁출렁 하는 거.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이거 달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 계기판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가려요. 그래서 옆으로 옮겼어요 다시. 이걸 뭐 구입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나중에 액션캠 여기 달 때 쓰려고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참 웃기네 웃겨. XDB250 상업용으로 뭐 퀵이나 뭐 배달에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엄청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연세 드신, 할아버지도 퀵 서비스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배달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오즈모가 좋은 점이 마이크를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쓰니까, 이렇게 선이 없이 무선으로 마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막 교환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다 좋네. 편안합니다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꽉 잠궜어야 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갖고 아주 좋습니다. 이 DJI 이 액션캠 이거 턱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거. 이거 가격도 2만 얼마뿐이 안 하고 이거는 지금 다른 그 액션캠 사용하시는 분들도 꼭 구입하세요. 겁나 편합니다 진짜. 제가 마운트를 진짜 여러 개 별의별 거 다 달아봤는데 이거만한 게 없어. 날씨가 가을 날씨네요. 싱그럽네 싱그러워.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더웠었는데 와 믿기지가 않네 이제. 얼른 산박스가 왔으면 좋겠네. 새로운 여권은 색깔이 틀리네요. 네.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받을 일은 없겠네. 김포시청이 커요, 생각보다. 이 가로수가 여기 엄청 멋있네. 김포시청 여기. 걸포동에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일산대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어. 야, 캠핑카를 여기다 주차를 해놨냐. 야, 진짜 양심도 없다.
한국모터스에 다 왔네요. 뭐야, 그쪽에도 길이 있어? 몰랐네.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그 뭐야, 제가 주문했던 그 말로시 월티파이 2000 들어왔다고 해서 물건 픽업하러 갑니다. 네. 인터바이크에 시키셔도 되고 한국모터스에서 시키셔도 되고 한국모터스에서 그 시키는 게 그 여러분들은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 장착까지 다 해야 되니까. 말로시 네 고속플리 세트 멀티파이 2000 네 여기 지금 스프링이랑 무브볼이랑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일부러 재고를 받으러 왔는데 한국모터스에서 주문하셔갖고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뭐 사가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다시 한국모터스로 가서 지금 이거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시 멀티바 네 2000 XDB용 여기 구동계 지금 이거 갖고 왔어요. 네 이제 장착해야죠. 네 태계로까지 갔다 오는데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한국모터스의 이지맥스 300 그 지방에 있던 게 두 대 올라왔네요. 하나는 스페셜 칼라고 하나는 검정 무광 그리고 원래 있던 화이트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국모터스에 문의하셔갖고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지맥스 검증, 그 무광은 벌써 이렇게 팔렸네요. 네. 지금 그래서 스페셜 컬러랑 화이트 이렇게 두 대 있습니다. 지금 한국모터스에서 XDB 250 지금 말로시 고속플리킷 지금 장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매해서 가져오셔도 되는데 그러면 또 공임 따로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예 여기서 주문을 해놓고 도착하면 여기서 장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시 멀티파이 2000에는 이게 설명서랑 지금 그리고 고속플리랑 스프링이랑 지금 무브볼이 14g짜리 예, 초반 세팅 그 뭐 초반 빠르게 하는 거랑 최고속 낼 수 있는 16g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나중에 번갈아 펼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로시 스티커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로라. 네. 신형은 여기 지금 여기 로라도 바뀌고 예전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순정인데 말로시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클러치 스프링도 말로시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네요. 화이트. 순정 스프링이랑 차이가 이게 훨씬 짧아요. 이렇게. 지금 말로시 멀티바 지금 장착하고 저는 무브볼을 좀 무거운 걸 꼽았어요. 초반 스타트는 빠른 거는 지금 제가 이지맥스 11g짜리 빠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무브볼이 두 가지나 들어있더라고요. 14g짜리랑 16g짜리랑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원래 순정이 13점 몇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슷한 거 꼽느니 지금 16g 꼽았는데 16g 꼽았는데도 이게 약간 굼뜰 줄 알았거든요. 초반 스타트가. 근데 전혀 굼뜨지가 않아요. 희한하네. 근데 최고속만 이제 한번 보면 되겠네. 어? 이게 왜 이래. 잠깐만. 이걸 고정 좀 하고 가야겠네. 이게 왜 돌아갔지 갑자기? 이게 왜 돌아갔어? 이럴 때 사이드 브레이크가 딱 좋네. 이게 꼭 잠겨 있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참, 이 브레이크 캡도 바꿨어요. 아, 브레이크 캡을 바꿔갖고 저기 돌아갔구나. 자, 말로시를 꼽았어요. 어우, 초반 이게 완전 경쾌해요. 지금 나가는 게 엄청, 와, 여러분 말로시 그냥 사세요. 오토바이가 완전 다른 오토바이가 됐어. 와, 야, 이렇게 다르다고? 너무, 와, 너무 달라요. 야, 너무 잘 나가는데? 여러분 말로시 고속폴리 하나 사세요. 네, 199,000원이면 사는데 뭐 장착비는 뭐 따로 들겠지만, 네. 아주 잘 나가는데. 이게 최고속이 얼마나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다, 진짜. 지금 이게 순정이었을 땐 출발했을 때 스타트하고 20km 뭐 이때가 약간 굼떴거든요. 근데 무보를 되게 무거운 거 꼽았는데도 지금 그냥 출발하면 40km 대가 바로 나와요. 이야, 이게 순발력이 완전 차이가 나는구나. 최고속이 얼마나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따 고속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땡겨 봐야겠네. 아, 이게 얼마나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네. 이 뚜껑 갈면서 브레이크 액도 고청하고 악세사리는 악세사리 다 달았어. 네. 그리고 제가 뭐야, 액세서리 다 달고, 그 뭐지? 지금 오일도 갈고, 지금 계기판만 하고, 지금 사이드 박스만 오면 돼요. 딴 거는 제 뭐야, 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날씨가 비가 오려나? 꾸물꾸물하네. 아, XTB는 요렇게 세팅해서 타시면, 진짜 웬만한 딴 거 다 필요도 없어, 진짜로. 아우, 진짜 너무 만족감이 최고인데. 이거 보세요, 빠다가. 아, 왜냐면 지금 IZ 엔진, 지금 베스파 엔진, 이 엔진이 예전에 아프렐리아 스쿠터에 들어갔었는데 그 스쿠터는 똑같은 300cc 엔진 쓰고도 시속이 160km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니까. 많이 다릅니다, 세팅값에. 아, 너무 만족인데. 여기 이제 다리 넘어서 저기 인천하고 김포 가는 길에 이렇게 쭉 뻗은 도로 있는데 거기서 잠깐 한번 땡겨 봐야겠어요. 최고속까지는 그곳은 짧아갖고 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확실히 빻다가 엄청 좋아졌어요. 아, 진짜 잘 나간다. 아, 350 뭐 이런 거 살 필요가 없겠는데. 너무 잘 나가는데? 물론 최고속은 걔네가 더 빠르겠지만, 아, 너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이거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일산대교 넘어서 저기
저 구간에서 고속 구간이 있어. 어, 저기서 한번 땡겨 볼게요. 네,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 구간에서 어떻게 가는지가 궁금하네. 있어갖고 뭐 땡겨보지는 못하겠네. 아무튼 말로시 하나 꼽으세요. 와, 2% 부족하면 그걸 다 채워줄 겁니다. 잘 나간다, 잘 나가. 집에 다 왔네, 다 왔어. 자, 오늘 아침에 여권 찾으러 갔다가 항공호텔에서 가서, 제가 지금 이 말로시, 아, 뭔지도 까먹었네. 말로시 고속플리, 네, 예, 바쁘고 지금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 언덕이, 아, 한 7, 80km 때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100km, 105km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고속플리라 새고라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